성동구에선 제39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축제가 열렸습니다. 쳇바퀴 같은 시간을 보내던 장애인들은 봄날의 소풍 같은 즐거움으로 하루를 만끽했습니다. 축제장으로 떠나기 전에 설렘부터 축제에서의 기쁨까지 그들의 하루를 카메라에 담았습니다. 조성협 기자입니다. 형 씨는 오늘 기분이 좋습니다. 외출 주의사항을 전달받는 내내 싱글벙글. 지하철역을 향하는 발걸음마저 즐거움에 겨워합니다. 함께 발을 내딛는 친구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.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역의 입구와 출구를 찾는 것조차 쉽지 않고 성수역에서 뚝섬역까지 딱 한 정거장 가는 것에 불과하지만 어디 여행이라도 떠나는 듯 설레는 하루입니다. 네, 장애인이다. 아이스크림 먹고 이거 에이스 같아. 이번 강남스타. 아유. 햇살 품은 서울숲이 형우 씨와 친구들을 반갑게 맞이합니다. 형우 씨는 다른 길로 그 햇살을 온전히 받아들입니다. 이미 돗자리 위엔 형우 씨 못지않은 흥부자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. 서로 웃고 떠드는 사이 오늘이 그들의 날이라는 것을 알리듯 축제가 펼쳐집니다. 오늘 여기 나오시니까 기분이 좀 어떠세요? 좋아요. 좋아요. 축제에선 주로 춤을 춥니다. 말로 자신의 속내를 다 표현할 수 없어서 춤은 더 매력적입니다. 출발할게요 그냥. 계속. 신나게 보낸 하루. 다가올 날에 대한 걱정보다 늘 지금이 즐거운 이들의 오늘이었습니다. 딜라이브 설경기 케이블TV 조성엽입니다.